2011년도에 우리가 9만원 대 중반 갈 때 파운드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름만 있었고 허울만 있었지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보단 지금 개선된 건 분명히 맞아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TSMC 다음으로 그렇게 크게 받았던 이유는 메모리 쪽 때문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파운드리 때문이에요. 메모리 쪽이었으면 하이닉스도 보조금 엄청나게 받으면서 가야죠.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아, 항상 네. 여기 계시지 않으셨나요? 아. 색다른 느낌. 근데 간혹 네. 가다가 가끔 이제 또 시장 네. 이야기할 때 와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뭔가 또 본격적으로 딱 각잡고 각도기의 전략 노트 이름이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코너 이름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각도기님 관점에서 가장 주목한 이슈 짚어보고 또 투자 전략 함께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단순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해서 그런 네네. 관점을 또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또 첫 시간이잖아요. 예. 고심해서 또 주제 골라 오셨을 텐데 네. 최근 시장에서 일단 어떤 점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수출입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10일마다 그러면서 수출입 데이터가 3월 기준으로 월간 한 117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이제 또 그 내용을 한번 따져보니까 현재 상황은 가격이 올라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낸드 가격에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랜드 가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궁금한 건 여기서 이제 수량이 늘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이제 수량이 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부진에서부터 탈피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HBM에서 못 다한 부분들을 일반적인 반도체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는 그쪽에서 이제 채울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아직 한두 달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량이 진짜 올라갈 건지가 아직 미지수예요. 올라갈 네. 거라고 딱 확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수량까지 증가하려면 한두 달의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를 쓰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PC, 모바일, 서버, 그다음에 그래픽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추가 서버가 나왔어요. 기존의 서버는 클라우드 서버였는데 이제 AI 서버인데 이 부분이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AI 서버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기존의 그냥 서버는 성장 속도가 조금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은 뭐냐면 AI 서버 쪽은 굉장히 높은 마진을 주지만 일반 서버는 마진이 오히려 과거보다 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수량 증대가 안 되고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 삼성전자가 받는 수혜보다는 하이닉스가 받는 수혜가 계속 큽니다. 현재 주가에서도 이미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일반론적으로 이제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드렸던 거 지금은 일반론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이 AI의 흐름에서 우리는 지금 GPU하고 HBM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GPU, CPU 등등 이런 고성능 컴퓨팅이 되면 될수록 메모리의 수요량은 뭐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고사양 되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호응을 했던 회사가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여기에 호응하지 못했던 게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물량뛰기가 되느냐. 물량뛰기가 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현재 삼성전자 상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량뛰기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러니까 오늘 좀 전자 얘기를 더 많이 할 거려고 하는데요. 네. 6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꺾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6월부터 기저가 올라가서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과거 주식시장을 보면은 전자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이 수출 증가율이 꺾일 때 보통 약간 위기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반도체가 물량뛰기가 안 되고 네네. 그냥 고사양 반도체만 되는 걸로 가게 되면 절대로 수출 증가율이 못 좋아질 것 같거든요. 증가율은 뭐 이미 증가율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6월이면 무조건 거의 꺾일 것처럼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낸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낸드 관련 주식이 좀 올랐었고 다시 좀 웨스턴 디지털이 되게 많이 올랐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꽤 오랜 기간 주식을 보셨으니까
보통의 사이클이라면 물량뛰기가 나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번에 사람들이 아직 한두 달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분기 전자실적 6.6조면은 거의 다음은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가는 건데 네. 그걸 지금 못 믿는 이유는 혹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버 쪽에서의 가격이 옛날만큼 흔쾌하지 않습니다. 서버 쪽의 마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HBM을 못 만들면 서버 쪽에서의 마진이 약한 마진을 가지고 그냥 아, 마진은 그런데 물량이 많 그게 예. 낸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앞으로 물량이 늘 것 같아서 가격을 올린 거니까 네. 물량 느는 게 되게 예정된 미래처럼 옛날 같은 보이는데 아, 그건, 지금은 왜 아니라고 사람 생각하는지 그거는 이제 중국의 회복 여부에 달렸죠. 결국 네. 이제 전 세계 PC 그 저기 반도체 수요량의 40%를 중국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 수량이 나올 것이고 수량이 나오면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데서 수량까지 받쳐준다면 상당히 큰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거기 가격도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낸드는 확실히 공급 과잉 상태를 공급 감소로 확실하게 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버 업체들이 쫓기기 시작한 건 여기서 이제 조금 구분 아주 기초적인 구분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메모리 얘기를 하는데 낸드 얘기했다 디램 얘기했다니까 막 헷갈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주로 얘기들은 GPU와 관련된 얘기는 전부 디램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장 장치가 작년에 너무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다른 웬만한 제조업 관련된 생산 캐퍼는 다 오버캐파예요. 설비 과잉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확연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원하는 수요가 다 채워지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낸드는.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D램보다는 덜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쫓아오더라도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총 물량 수준은 달라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D램은 더 공급이 어렵죠, 중국이. 그래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 휴대폰이 좀 더 많이 팔린다던가, 뭐 화웨이가 히트작을 낸다던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률 5%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이제 이구환신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 2008년도 이후에 이구환신, 그러니까 옛 것을 새 거로 바꿔주는 이 제도는 그냥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마다,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해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재정이 네. 충분하지 않은 쪽은 이구환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과거에 그 중국 경기를 회복시켰던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던 이구환신이 예전만큼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터질 거냐. 미국은 지금 수출입 증가를 따져보면 계속 굉장히 높은 수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훨씬 작은 비중입니다. 반도체, 특별히 메모리 쪽 사이클에서 그들이 가져가는 어떤 시장 점유율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가동률 증가와 회복,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이제 담보가 된다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조금 편안하게 하반기까지 지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HBM 시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분위기 봐서는 올해는 다른 데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접근하기 어렵다. 다른 기업이 경쟁이 네.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마이크론 진입은 하겠습니다만 네. 결국 수요 문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분기 5월 달에 나올 5월 이후에 나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걔네들은 그 분야별로 다 이렇게 그 수익률 같은 걸 다 주니까 과연 HBM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보면 딱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업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하이닉스가 한 5에서 60%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많게는 뭐 70% 얘기가 있지만 아마도 5, 60% 어느 정도 수준 즈음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그럼 마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전자는 HBM은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의혹이 많아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결국은 중국 경제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국이 오늘 사실 몇 가지 데이터가 나왔고 네.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는데 잘 중국이 이제 빠졌죠. 근데 네. 뭐 사실 제가 시장 보고 놀란 게 올해 YTD로 이제 코스피가
CSI 300보다 지수가 수익률이 나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중국이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 했는데 중국의 대형주를 모아놓은 CSI 300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오히려 플러스가 났거든요. 올해 2월 달부터 반등을 했으니까. 그러면 네. 사실은 주가가 만약에 경제를 선행한다고 하면 경제가 좋을 거라는 걸 주식이 설명한 거라고 봐도 되면 전자가 괜찮은 거잖아요. 아니, 이거에 중국... 대해서 오늘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중국은 네. 중국은 그 경제가 좋아서 성장률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성장률을 타겟팅하고 경제를 만드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네.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데이터를 나온 거 갖고 얘기해 보시면 어때요? 아니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네. 사실 작년 4분기에 네. 올해 1사분기 올해 그 전인대 끝나고 나서 발표할 때 5% 성장한다고 했을 때 무슨 미친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큰 경제에서 니네 경제 이렇게 어렵고 CPI, PPI 마이너스 빵빵 터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5%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흐름이었냐면 어떤 느낌으로 바뀌냐면 느낌이 아 5%를 그냥 대강령이구나. 목표로 설정해 우리 KPI 정하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5.2%의 GDP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그걸 결국 증명해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금리도 내렸고 조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오면 제가 보기엔 정책을 피는 그 지금 집권 세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요 쪽 외에 공급 사이드에서의 부동산 진작책은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지땀한 거 끝까지 져라. 그것까지만 도와줄게.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 집값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올라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부양이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부양이 없으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부동산이 부양이 안 되는데 성장률 5% 어떻게 달성하겠느냐. 그럼 다른 쪽에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내린 것처럼 뭐 지준율을 또 내린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시진핑이 절대 왕정처럼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당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공산당이라는 당 자체가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시진핑에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산당의 생존을 위해서 리더십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성장률을 맞춰야 할 겁니다. 지금 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부동산에서는 제가 보기엔 반등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오늘 데이터 나온 것 중에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 부동산이 그 회복이 되려면 한국 돈으로 무려 2,800조의 돈을 써야 된다라고. 2,800조요? 예. 어마무시한 돈이죠. 네. 그러니까 반 되네요. 네. 우리나라 GDP 두 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 되게 해주신 거예요? 네. 세 배. 네 배. 아니 우리나라 GDP가 한 GDP. 네, GDP의 두 배고 조금 안 되죠. 1년 예산에 우리 1년 예산 600조예요. 네, 1년 예산에 네, 네, 400조 얼마 되니까 중앙 정부만 한 4~5배 엄청난 돈이죠. 네,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를 네. 퍼부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1억씩 집에다 꽂아준다고 하면 2,800만 채예요. 네. 집이 그 정도 돈이라면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횡행하죠. 정부에서는 한 600만 채 정도 빈집이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 조사한 교수는 뭐 6천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1억 채의 빈집이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빈집이 미분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양된 집이 빈집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의 한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부동산 부양을 안 하고 경기를 살리려면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결국은 뭐 지금 저희가 계속 관찰해 본 상황으로는 다른 자산 효과를 만들고 싶어 해요. 부동산은 자산 효과를 못 만드니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 그 자산의 효과, 부의 효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그런 어떤 패턴들과 중국만의 특징과 중국의 부양책의 방향성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흘러들어올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이걸 그럼 투자 관점에서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아, 그러니까 그 이번 왜 1월 달 대비 2월 달이 오르고 2월 달 대비 3월 달에 수출 반도체 수출이 느는 이유. 그리고 3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117억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그럼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보면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22년도가 18년도에 비해서 반도체가 더 많이 팔렸고 22년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해예요. 그 대략 1290억 정도인가 됩니다. 그 달러, 1290억 달러. 그러면 이번 3월 달에 우리가 117억을 해서 앞으로 향후 117억을 꾸준히 한다고 치면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로 보거든요. 117억에서 곱하기 12 해보세요. 그러면 역대
최고치였던 22년도를 돌파하는 수출 실적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내용들을 이렇게 발라보면 최근에 미국이 계속 작년도에 수출 1위 국가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으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즉 중국의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경기가 계속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계속해서 쓰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물건에는 반도체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먹는 거 빼고는 다 반도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수출 실적과 반도체 이익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117억의 내용 중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뭐냐면 HBM에서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외에 좀 어떤 네. 종목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좀 더 구체화된 업종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아까 네. 중국이 이제 부동산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한국 한 나라의 경제가 부동산이 아니면 소비하고 투자한 건데 네. 결국 그래서 소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기대도 있고 네. 또 중국 사람이 뭐 많이 여행 다닌다 이런 기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는 그냥 끝난 거고 좋은 거고 그거 외에 뭐가 좋냐를 물어보는 저는 질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비랑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좀 골라주시면 중국과 관련해서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네. 부동산이 없이 소비로 결국 경제를 띄우면 네. 그게 어떤 종목이 좋아질 거냐로 질문을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전 같이 네. 중후장대 중간재가 좋을 거라고 장담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네. 화학 철강은 아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서 계속 관찰해 보면, 그리고 또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알리나 뭐 테무나 이런 거 쓰셔 본 분들이 많아졌을 테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얘네 산업 전략은 간단해요. 일단 과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과잉 설비를 하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그 이후에 세계 1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일단 양으로. 예. 양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이 한번 그 돈이 쏠려 들어가서 한번 쫙 올라오면 그 캐퍼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철강에서도 그렇고 예. 조만간에 이제 그 석유화학도 밑단에서부터 한 단계 예. 치고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뭐 화학, 정유, 뭐 조선 이런 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선도 과잉이에요, 걔네들은.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서 점유율로 따져보면 한국보다 점유율은 더 높아요. 네. 한국은 좀 그 고가 선박을 좀 더 수주를 하는 상황인 거고,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인 상선이라든가 이런 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부터 이제 중국이 회복이 됐을 때는 일단은 뭐 다른 웬만한 거는 수입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도 다 가지고 있고, 엄청난 공장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는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 제어하고 있고 장비 반입을 못하도록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뭐 이주환 박사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설비 증설을 하는 이런 궤도를 봤을 때. 과거에 이제 LCD나 LED 같은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반도체에서 맞이하지 않겠느냐. 결국 갔다가 그냥 물량을 퍼부어다는데 수십조씩 돈을 쏟아붓는데 시간이 지나면 중국한테 그것도 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그 구조적으로 중국과 한국 이제 이 기술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LCD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범용성이 있는 기술이고 캐첩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한번 만들면 사이즈만 크게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었고 가격만 싸게 하면 팔리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반도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신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매년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술을 완전히 이제 여기까지 터득을 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제 수율을 높여서 제대로 한번 쏟아낼 거야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딱 지어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새거 나와요 옆에서. 네. 성능이 훨씬 좋은 게 나와요. 네. 그럼 이건 구닥다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공장 짓는데 10조를 때려박았어. 근데 물건을 팔아서 5조도 못 건져. 이게 치킨 게임의 전형이었고 우리가 1번을 이긴 이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국이 쉽게 따라오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희가 중국이 좋아지면 첫 번째 반도체. 좋게 보는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 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그 일부 소비주들이 반응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춘절 맞이해서 이 광화문 돌아다니면 중국 분들 굉장히 단체 관광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것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와서 돈, 근데 옛날하고 좀 다르게 면세점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돈을 쓰고 있어요. 선진적으로 바뀐 거죠, 이제. 네, 네, 그렇죠. 여러 군데를 가겠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뭐 화장품이라도 대형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인디 브랜드 이런 거. 근데 그건 뭐 우리나라 그 지금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화장품들이 OEM들이 훨씬 더 잘 만들어준 데 훨씬 더 잘 세죠. 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십니다. 일부 그러니까 선택받는 소비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결국 수혜주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고 대신에 네. 중국이 좋아지는 반도체라면 네. 굳이 종목을 가 물론 하이닉스도 좋겠으나 네.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단위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은 거고 네. 장비주를 보더라도 HBM 관련된 데보다는 레거시 장비나 소재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아니,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근데 오늘 엄청나게 얻어 터졌지만 네. 그쪽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HBM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뭐 앞으로도 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약간 가격 부담이 조금 생긴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레거시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 저렴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과 같은 그 2022년 정도에 실적을 내준다면 현재 그 영업이익 대비 뭐 8배, 7배 이런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과거 좋았을 때 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럼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좀 공간이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죠. 제가 마지막으로 벌써?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22년 실적하고 지금을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연한 게 22년하고 24년이면 물가가 오른 것도 있고 우리가 실적은 명목 기준이니까 원칙적으로는 24년 실적이 22년보다 더 커야 되는데 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22년 실적을 24년에 내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이 벌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닥 5만 2천 원에서 오늘 8만 원이니까 벌써 60%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지더라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주가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가는 미래 거를 땡겨오니까 네. 8만 원대 중반이면 미래 거를 상당히 땡겨온 거죠. 얼마나 땡겨왔을까요? 8만 원처럼.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아니요. 그렇게 못 땡겨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2년 불황이었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호황이 한 1년 반 정도 이어져요. 근데 지금 호황이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6.6조가 나긴 했는데 네. 옛날에 전자가 실적을 분기에 많이 내면 11~12조 이렇게 냈었던 네.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두 분기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두 분기 정도의 실적은 많이 나올 거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HBM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애드가 돼야죠. 네,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율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파운드리가 어떻게 장착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메모리 그 디램하고 기존의 네. 레거시 낸드 쪽만 올라왔을 때 얘기를 하게 되면 전 고점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전 고점 예. 9만 얼마 정도 9만 원대 중반을 예. 테스트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그 21년도에 우리가 9만 원대 중반 갈 때 파운드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죠, 저희가. 네. 근데 네. 이름만 있었고 허울만 있었지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개선된 건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개선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 기조로 조금 돌아주기만 하면 그 부분들은 조금 더해줄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미국에서 보조금을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TSMC 다음으로 그렇게 크게 받았던 이유는 그게 메모리 쪽 때문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당연히 파운드리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럼 메모리 쪽이었으면 하이닉스도 보조금 엄청나게 받으면서 가야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시간이 되면 갈고 닦아 가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쯤에 아마도 그 이쪽 메모리 업종에서 하이라이트가 나올 거니까 실적의 하이라이트가 나올 거니까 그 가격은 올해 중순에 땡길 거다. 그게 한 8만 중반, 9만 정도 얘기 생각하시는 거죠? 그 8만 중반은 벌써 이미 찍었잖아요. 네, 한 근데, 9만 정도를. 네, 네, 그거를 땡겨서 올해 아마 반영을 할 건데
내년도에 파운드리가 뭔가 구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 이상의 주가가 진짜 파운드리 일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파운드리를 일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죠. 부가가치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각도기의 전략 노트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함께 했고요.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